그랜더 12월 11일 저희 카페 바닥분석주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분석 드릴 종목은요, 대원화성입니다. 대원화성. 자, 대원화성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380%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급등한 구간이 바로 여기죠. 4,000원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주가가 추가 반등권을 주지 못하고 하방 압박을 받고 있은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2년.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대원화성은 저희 카페에서 80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대량 거래량이 터졌죠. 자, 대량 거래량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이 올 때 또 다시 2차 분할 매수 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매수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기다린 세월이 자그마치 1년입니다. 1년. 자, 여기 요 선에서 요 선이 1년이에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시는 겁니다.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면 이 종목은 그냥 뭐 1000%까지는 기대할 수 없는 종목이죠. 종목 특성상 이런 종목에서 1000%를 기대 수익 낸다는 것은 솔직히 좀 힘듭니다. 자, 대원화성은 벽지 제조, 그 다음에 정제 사업을 하고 합성 피혁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런 회사가 여러분들이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고 저희 카페에서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종목은 들어가서 그냥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세월만 기다리면 이 종목은 그냥 최하 4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어떻게 이런 시황 분석 자료가 가능한가? 바로 잠재자산이 원인입니다. 잠재자산. 자, 이 종목을 저희가 2013년도에 매수 의견 드리고 이랬을 때 이 종목 800원에 매수 들어가 가지고 800원이니까 800원에 4200원이니까 400%가 넘죠. 그죠? 400%가 넘습니다. 이건 그냥 400%, 500%, 원금 포함해서 500%는 그냥 거저 주워 먹는 종목이다. 그렇게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잠재자산을 주식을 배우시면은요, 여러분들 절대 주식시장에서 깡통 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한테 속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는 종목 아무리 재무구조가 좋아도 잠재자산이 현재 내가 매수하는 이 구간에 비해서 비싸다 싸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절대 손해날 일이 없다. 자, 동종목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은요,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고요,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에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이든지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기 블로그도 나오고요, 이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자, 동영상을 누르면 블로그로 넘어가니까 여기 카페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바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원화성 시황 분석 자료 80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렸던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 이전 시황 분석 자료입니다. 바닥 분석가 800원에서 850원. 자, 이때는 이제 800원 이하에서 매수 드렸죠. 그래서 100% 정도 수익 실현하고
다시 조정 구간에 다시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 하십시오.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올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적극적으로 홀딩 하십시오. 그냥 분석 시황 몇 개만 여러분들한테 이전에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한 흐름이 연속으로 오는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이날을 위해 지금껏 홀딩을 한 겁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바닥 분석 이후 193% 상승 후 하락장입니다. 자, 예측합니다. 하락장이 더 옵니다. 자, 추가 하락이 더 옵니다. 이때일 것 같습니다. 이때. 자, 재반등이 오기 시작하면서 강한 반등이 다시 올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 하십시오. 자, 다시 기다렸더니 89% 이렇게 수익이 나가지고요. 240% 수익 실현을 이미 했었던 종목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오는데요. 자, 홀딩 하십시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기다릴 세원만큼 기다렸다. 2015년도 중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기다린 세월이 자그마치 2년 반인데요.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진짜 힘들죠. 2년 반 동안 돈 10원 하나 못 벌고 손실 난 상황에서 지금 2년 반을 기다렸는데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자, 중대 변곡 구간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더 이상 시향 분석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중대 변곡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건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중대 기로점이다 라는 것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